안녕하세요. 쇼컷을 통한 동영상 편집 기초에 대해 알아볼 소프트웨어학과 이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 오픈소스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인 쇼컷에 대해 알아보고 쇼컷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동영상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먼저 쇼컷의 해당 링크에 들어가셔서 본인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해 주시고 실제로 영상 편집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편집할 영상들 가능하면 10초 이상인 영상 두세 개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집할 때 사용할 배경음악과 사진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앞서 쇼컷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쇼컷에 대해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쇼컷은 FreeBSD, 리눅스, 맥OS,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한 프리 오픈소스 교차 플랫폼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입니다. 2004년에 찰리 H가 처음으로 고안해냈고, 현재 버전은 2011년 댄 데네디에 의해 MLT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위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매우 활발한 커뮤니티가 있으며 초보 및 고급 비디오 그래퍼를 위해 다양한 교육 비디오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해당 링크에 들어가시면 그러한 교육 비디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쇼컷을 사용하여 실제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설치한 쇼컷을 실행하시면 이러한 기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건 프로젝트 생성인데요.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는 프로젝트를 생성할 위치를,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모드인데요. 비디오 모드란 프로젝트로 생성될 동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을 의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는데요. 거기서 쓰는 1080 해상도가 이 HD 1080px 29.97fps입니다. 저도 이 해상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편집할 영상들을 재생 목록과 타임라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생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은 왼쪽 위에 파일 열기 버튼을 눌러 영상들을 선택하여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폴더에서 영상들을 직접 선택하여 드래그하여 재생 목록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영상들을 추가하게 되면 해당 영상들을 오른쪽에서 재생해 볼 수도 있고 타임라인으로 옮겨 편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타임라인이란 최종 편집 영상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재생 목록에 있는 영상을 타임라인에 넣으려면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 중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컷 편집입니다. 컷 편집이란 동영상을 몇 개의 부분으로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거하고 남은 부분들을 이어 붙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컷 편집을 위해서는 먼저 영상을 분리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의 원하는 위치에다가 바를 옮긴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분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영상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영상을 제거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누르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영상이 제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거하면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므로 이 뒤에 있는 영상을 드래그하여 앞에 있는 영상 뒤에다가 붙여주면 빈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삭제할 때빈 공간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제거를 눌러주시면 빈 공간이 생기지 않고 뒤에 영상이 앞에 영상 바로 뒤에 붙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상의 배경음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배경음악을 재생 목록에 추가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타임라인의 오디오 트랙이란 것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있는 이것이 비디오 트랙인데 비디오 트랙에는 영상만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악을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오디오 트랙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타임라인의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랙 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오디오 트랙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에 있는 배경음악을 드래그하여 오디오 트랙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이렇게 배경음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배경음악과 원래 영상의 소리가 겹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영상의 소리를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영상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더보기에서 오디오 분류를 눌러주면 이렇게 새로운 오디오 트랙이 추가되면서 영상의 소리가 이렇게 새로운 오디오 트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를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제거해주면 기존 영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배경음악만 들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음악의 소리의 볼륨, 즉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추가한 배경음악의 소리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을 눌러주신 후맨 위에 필터를 눌러주신 다음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여러 필터를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그중 개인 음영 필터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벨을 설정해 줄수 있는데 레벨이 높을수록 즉 이렇게 데시벨이 높을수록 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데시벨이 낮을수록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이용하여 특정 부분의 소리를 크고 작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소리를 다른 부분보다 작게 해주고 싶다면 해당 부분으로 발을 옮겨준 뒤 여기 있는 이 키프레임 버튼을 눌러 이렇게 키프레임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키프레임 양 옆에 역시 키프레임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 키프레임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 부분의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저는 이렇게 배경음악에 대해 소리의 크기를 조절했지만, 만약 영상의 소리를 조절하고 싶다면, 이렇게 영상을 눌러 영상의 필터를 추가한 뒤 소리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흔들림 보정하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화면이 상당히 흔들리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쇼컷에서는 영상에 필터를 추가하여 이 흔들림을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필터로 가서 여기에 있는 비디오를 누른 다음 밑으로 내리다 보면 안정화라는 필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이렇게 세부 조절을 할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분석을 통해 동영상을 분석하여 최적의 옵션을 찾아 자동으로 세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누르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필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보면 이렇게 흔들림이 어느 정도 보정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이크 설정입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이렇게 얼굴이 나오거나 보이기 싫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쇼컷은 그런 경우를 위해 모자이크 필터도 제공합니다.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선택해주고 필터에 들어가 필터 추가하기를 눌러 비디오에서 모자이크를 추가해줍니다. 여기서 폭과 높이를 조절하여 모자이크의 세밀한 정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영상 전체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상 전체 말고 원하는 부분만 모자이크 설정하고 싶을 때는 마스크 필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필터 추가하기 버튼에서 마스크 단순한 형태, 그리고 마스크 적용을 찾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이때 필터들의 순서가 중요한데요. 마스크 단순한 형태, 모자이크, 마스크 적용, 이 순서로 필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부분만 모자이크가 설정되는데요. 마스크 단순한 형태 필터에 들어가서 옵션을 조절하여 마스크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평을 통해 마스크의 좌우 위치를, 수직을 통해 마스크의 상하 위치를, 그리고 폭과 높이를 통해 마스크의 폭과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의 속도 설정입니다. 영상 속도 설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영상을 누르시고 여기에 보면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을 누르면 여기에 배속이 있습니다. 이 배속을 조절하여 영상의 재생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배속을 하고 싶으면 여기를 2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해 보면 이렇게 두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으로 영상을 구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생 목록에 사진을 추가하고 그 사진을 드래그하여 타임라인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진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회전하고 싶다면 필터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누른 뒤 필터에서 비디오에 있는 크기와 위치 및 회전 필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확대하거나 사진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진을 움직이는 모션을 넣고 싶다면 키프레임 설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록 모션을 넣고 싶다면 여기 있는 키프레임 버튼을 누르고 이 모습의 키프레임을 이렇게 추가해주고 여기 있는 바로 옮기고 사진을 어느 정도 옮겨서 또 키프레임을 추가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사진을 옮기고 또 바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키프레임을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는 모션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트랜지션과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지션이란 영상과 영상 사이의 화면 전환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렇게 두 영상을 타임라인에 추가하면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렇게 영상이 바뀔 때 화면 전환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임라인에서 두 영상을 겹치면 이렇게 트랜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쇼컷의 기본 트랜지션은 크로스오버로 영상을 재생해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화면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말고 다른 트랜지션을 원한다면 타임라인에서 트랜지션을 선택하고 속성을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트랜지션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의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원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왼쪽 위에 원을 더블 클릭하면 페이드인 설정을 오른쪽 위에 있는 원을 더블 클릭하면 페이드아웃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에 자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트랙을 만들었을 때처럼 새로운 비디오 트랙을 생성해 줘야 합니다. 타임라인의 빈 공간을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 트랙 작업에서 비디오 트랙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 트랙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더보기에서 텍스트를 누르면 이러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자막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막에 대한 세부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를 누르면 자막의 글꼴이나 글자의 크기를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막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자막을 설정했으면 오른쪽 화면을 드래그하여 아까 새로 추가한 비디오 트랙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막의 지속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끝을 드래그하여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딩, 즉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파일에서 출력,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영상을 인코딩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고급 버튼을 누르면 볼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H.264 하이 프로파일 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내보내기를 누르고 파일이 저장될 위치와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에 인코딩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코딩이 완료됐으면 저장한 위치에 가서 이렇게 영상을 실제로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컷에 대한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